더 좋고요. 알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위 가야 되죠? 3위 공개할게요. 바로 드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버거킹이 되겠죠? 버거킹이 돼요. 버거킹의 로고는 전 세계 어디서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고요. 그리고 버거킹 뭐 가게도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해놓잖아. 특히 이 버거킹 이 로고. 우리 이거 보고 찾아갔잖아, 버거킹. 그래서 버거킹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고 뭐 전 세계 많아요. 그런데 버거킹에는 뭐가 유명하죠? 버거킹이 맥도날드보다 맛있나요? 전 그냥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맥도날드는 맥도날드의 맛이 있고 버거킹은 버거킹의 맛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뭐 대단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버거킹에는 유명한 버거가 있어요. 와퍼! 와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얘네가 왜 유명하냐면 그 와퍼의 그 패티를 그릴로 구웠어요. 그래서 약간 그 빵을 먹으면 그릴, 불로 구운 그 불 그릴 냄새가 나죠. 그래서 버거킹은 그리고 사이즈가 좀 크게 넓적하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봤는데요. 한국에서 나오는 와퍼와 미국에서 나오는 와퍼는 크기가 틀려요. 제가 봤는데 미국 와퍼가 훨씬 커요. 훨씬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컸던 것 같아. 몰라, 내 생각일 수도 있어. 그런데 버거킹에는요, 제가 아주 이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가족, 또 우리 이민 갔던 그 리디안의 가족과 저가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우리가 토요일날 아침은 교회를 갔다 와서 토요일 아침은 저희한테 패스트푸드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이제 왜냐면은 그 버블디안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갔다 와서 이제 아침 새벽 기도를 갔다 왔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제 패스트푸드를 사주시는 거야. 근데 왜? 그날이 1불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there's a $1 meal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가면은 이게 모든 와퍼 있잖아요. 주니어 와퍼가 1불 99에요. 그러니까 2,000원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뭐 치킨버거 1불 95, 치킨 너겟 1불 95, 그 다음에 애플파이 1불 이렇게 버네님 별비선하게 팬가입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 가격이라고 알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나온 지 6년이 돼가지고요. 근데 되게 싸죠. 그래서 버거킹은 정말 많이 갔어요. 토요일날 아침마다 갔지만 근데 그때 시간이 너무너무 하루 일주일 동안 기다려지는 거야. 뭔가 목사님이 그 사주는 그 햄버거의 맛. 요즘엔 와퍼 주니어가 1불. 오빠 1불이야? 1불 99야 오빠. 1불 아닐걸? 1불이야? 그래? 나 땐 1불 99였는데? 더 싸졌네, 어떻게 된 게. 그럼 더 퀄리티는 더 낮을 텐데.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먹었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저 애플파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햄버거 하나를 먹고 애플파이를 하나 더 먹고 싶은데 고작 1불인데 내 돈이 아니라 목사님 돈이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지. 아, 목사님 나 저 1불짜리 애플파이 하나 더 먹고 싶어요. 일러스티드님 별무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돌아와서 버거킹을 보면 토요일 아침에 교회 끝나고 갔던 그 기억이 저한테 새록새록 있어요. 버거킹 참 많이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입니다. 뭐 미국에서 뭐 동네마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옆 동네 봉식이님 별비전하게 팬가입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메뉴판에 애플파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아, 여기선 타로 턴오버구나. 아, 애플파이가 아니라 이것은 타로로 만들었대요. 네, 요거 애플파이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애플파이도. 자, 그런데 버거킹에는 KFC, 버거킹에서 몇 년 전부터 KFC 같은 캐리커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버거킹!
그래서 미국의 할로윈 데이가 되면 이 사람 얼굴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온 사람 굉장히 많아요. 혹시 한국 광고에도 이 사람 나오나요? 한국 광고에 이 사람 나와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버거킹이 이제 자신들만의 어떤 캐리커처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캐릭터를 썼었고요. 자, 제가 또 버거킹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세상에나 일본에서는 먹물 버거가 나왔대요. 버거킹에서요. 흑임자 버거 아니고 이걸 오징어 먹물 버거래요. 그래서 오징어 먹물로 빵을 만들고 이게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이라기보다 약간 센세이션 했던 그런 버거인가 봐요. 치즈도 검은색이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이런 게 있었다는 거.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것보다 더 유명한 건 바로 버거킹의 광고죠. 버거킹도 미국의 그 광고 업계 중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쓰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오늘 버거킹 광고 하나 보실게요. 특히 유명한 페리스 힐튼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광고입니다. 영상 보이시나요? 갈게요. 스파이시 바비큐 버거. That's hot. 저게 페리스 힐튼의 유행말이었어요. 아, That's hot. 이게 이제 페리스 힐튼 유행말인데, 아니 근데 도대체 세차하는 거하고 버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 버거를 먹긴 한다. 미안해. 버거를 한번 먹긴 한대요. 이렇게 막 이게 진짜 미국 전역에서 난리 난 광고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페리스가 엄청난 대스타가 됐거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섹시한 광고를, 섹스 어필 광고를 찍은 거죠. 페리스 힐튼이에요. 이해 불가해요. 저도예요. 근데 솔직히 남자들 눈요기 겸으로는 좋잖아. 약간 포르노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사실 좀 그렇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게 3위 버거킹이었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1시가 다 돼가지고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도대체.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얘예요. 얘는 아시죠? 서브웨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체인점이 있고요. 수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 중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약간 그 건강에 신경을 쓰기 쓴 사람들이 야 이제 맨날 버거만 먹지 말고 뭔가 좀 더 신선한 야채가 들어있는 걸 먹자 해서 서브웨이를 먹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브웨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난 동네에 서브웨이 없다. 아직 안 먹어봤다. 야 한국에 서브웨이 엄청 많아. 얘 가시면요, 이 서브웨이를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왜냐면 메뉴를 네가 직접 만들어 먹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메뉴가 있긴 해요. 뭐 1번 치킨 샌드위치, 2번 비프 샌드위치, 3번 터키 햄 밴드인지지. 그러면 가서 이래요. 아저씨들이 잘 모르시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막 이래. 2번 주세요. 네 손님, 빵은 어떻게 드릴까요? 2번 달라고요. 아니요 손님, 근데 그 2번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요. 빵을 고르셔야 돼요. 좋은 빵으로 줘요. 저희는 화이트 브레드, 뭐 밀 브레드, 뭐 파메산 브레드가 있어요.
그거 그냥 사람들이 많이 먹는 빵으로 줘요. 네, 알겠습니다. 화이트 브레드 드릴게요. 화이트 브레드 딱. 야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에. 뭐 야채 좀 들어있는 대로 줘요. 하지만 손님이 직접 고르실 수 있습니다. 아예 안 골라도 된다니까. 그냥 달란 대로 저기 메뉴대로 주라니까. 그럼 야채 다 넣을까요? 아, 다 넣어요. 그러면 레터스, 뭐 오이, 뭐 양파 괜찮으신가요? 저 그림에 양파가 있으면 주고 아님 주지 말고 알아서 해요. 그 아가씨 참. 네, 알겠습니다. 다 넣었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소스는 어떻게 할까요? 그 소스 뭐가 있는데요? 네, 저희는 소스가 사우전 아일랜드, 뭐 렌치 소스, 비니 발사믹 브랜드, 뭐 이탈리안 드레싱, 뭐 스위트 어니언. 아가씨, 영어가 뭐 그리 많아? 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넣어줘. 어? 나 지금 빨리 가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아. 그러면 스위트 어니언 넣어드릴게요. 잘라드릴. 아니 그냥 주라고! 진짜로 제가 이거를 저희 동네 서브웨이가 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데 아저씨들이 이러시는 걸 진짜 많이 봤어요. 아저씨들이 나중엔 진짜 짜증내세요. 아가씨한테 그냥 똑같이 주라고 뭘 자꾸 물어보냐고. 그래서 아가씨가 나중에는 센스있는 아가씨는 그냥 다 넣어드릴까요? 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 그냥 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요,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되게 they're so picky. like 어 양파 아니요, 레터스 조금만요, 오이 싫어요, 토마토 많이 넣어주세요, 어 당근 싫어요, 막 다 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싫고 저건 싫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는 균일화를 좋아해. 우린 통일된 조국을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일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걸 너무 막 옵션을 너무 많이 주면 싫어해요. 그냥 다 넣어주셔야 돼요. 다. 아버지 서브웨이 처음 간 날 문화컬처 얘기시네요. 네, 맞아요. 진짜 제가 이게 우리 동네에서 정말 많이 긋는 거예요. 웃겨요. 아, 그래요? Everything이라고 많이 말하던데요. 어, 근데 나는 미국 사람들 Everything이라고 넣는 사람 많이 안 봤어. 왜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 항상 고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할라피뇨는 매우니까 싫다. 뭐 양파는 입냄새 나니까 싫다. 다 고르죠. 그리고 또 미국 가면 더 복잡하게 해요. So, what kind of cheese do you want? 막 이래요. 어, 치즈도 골라야 돼? 치즈가 한 6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 애들 치즈 좋아하니까 치즈 막 6가지 넣고 이 중에 고르래. 오 마이 갓. 드레싱도 엄청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서브웨이 가서 시켜 먹을 때 되게 고생했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나중에는요, 막 이래요. 이거 베이크 해드릴까요? 그걸 못 알아듣겠는 거야. What? Do you want this baked? Yeah, yeah, yeah. 그냥 다 yeah, yeah.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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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국 다 오케이 하면 그냥 맛있는 거 나와요. 결국에는 너무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걔네들이 알았어? 이러면 오케이. Okay. And do you wanna like it? 오케이. Okay. Do you wanna get some help? 오케이. Okay. 그럼 그냥 다 맛있게 나와. 걱정하지 마. 오케이만 하면 돼. 그런데요, 선택장에 있는 사람은 고생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워낙 서브웨이를 많이 먹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워낙 자기가 먹는 스타일들이 다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서브웨이의 이게 이제 모토죠. You create it. You enjoy it. 네가 직접 만들어 먹고 네가 즐겨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You create it and you enjoy it. 처음 보는 메이커예요. 아, 서브웨이 처음 보셨어요?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많고, 아마 약간 좀 지방에 사시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 서울에는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오면 드셔보세요. 가격대를요, 가격대는요, 요 사이즈 있죠? 요게 한,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 오는 사이즈거든요? 요만해요, 요만해요. 요만한 사이즈인데요, 한국 돈으로 한국에서는 한 5,500원 정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한 3불? 3불에서 4불.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아주 좋아해요. 저. 왜냐면 햄버거를 먹으면 되게 살찌는 기분이잖아요. 근데 서브웨이를 먹으면 덜 살찌는 기분이에요. 뭐뭐뭐를 빼오스세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Me, one, number two.
투 치킨 샌드위치 노 어니언 노 캐럿 노 에그 노 치킨 노 베지터블. 그럼 빼줘요. 노만 쓰면 돼요. 노 어니언 노 햄 노 치즈 노 에브리띵. 노라고 하면 돼요. 그냥 되게 쉽죠? 빼다. 하, 빼다 검색해봐야 돼. 이럴 필요 없어요. 노만 쓰면 돼요. 노. 되게 귀엽다. 질문이 너무 귀여워요. 자,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던 대망의 1위! 지금 공개합니다. 알죠? 알고 있잖아, 대충. 알고 있잖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두렁.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뭐, 이 정도 몰랐냐? 야, 맥도날드지. 뭐, 전 세계에서 이게 최고인데. 니네가 짱 다 먹어. 안 그래요? 맥도날드예요. 자, 맥도날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냥, 저는요. 솔직히 여기서 맥도날드 돈 많이 버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우리 집 동네 근처에도 다 맥도날드 있고 맥도날드 전 세계 다 있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미국 가면 맥도날드 가게가요 수천만 개가 있어요. 한 동네에도요 요 동네 잠깐 벗어나면 또 맥도날드가 있고요 요 동네에서 잠깐 벗어나면 맥도날드가 있어요. 진짜로 엄청 많아요. 맥도날드 찾기가 제일 쉬워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영어하는 거, 운전하는 것보다 제일 쉬운 게 그냥 맥도날드 찾기예요. 왜냐, 너무 많이 보여. 그냥 뭘,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맥도날드 엄청 많이 먹고, 맥도날드의 가장 큰 장점은, 솔직히 여러분, 맥도날드가 열나 맛있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싸지. 미국에서도 싸요. 왜냐, 햄버거가 무조건 1불이에요. 다 1불, 1불 메뉴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솔직히 맥도날드가 나는 막 칼스 주니어나 다른 애들에 비해서 엄청 맛있다고 생각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싸고 가게가 많으니까 내가 아는 익숙한 맛을 빨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가격이 좀 착하죠. 요즘 일부버거 없어졌다던데요. 아 그래요. 나 때는 나는 있잖아 또 나 대학교 다닐 때 나 그때 가난할 때 나 진짜 진짜로 맥도날드 1불 버거, 비프 버거, 치킨 버거로 끼니를 엄청 많이 때웠어. 내 몸에 30%는 맥도날드 햄버거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살도 엄청 많이 쪘어요. 진짜. 왜냐? 제일 싸니까. 1불밖에 안 하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먹을 수밖에 없어. 아, 정말로. 그때 정말 햄버거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 맛이 생각나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맥도날드에 가서 그 1,500원, 2,000원짜리 가장 싼 햄버거 아시죠? 그냥 햄버거에다가 치즈 하나 올리고 케찹 바른 거. 그거를 막 사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 내가 어렸을 때 그 가난했을 때 먹었던 그 햄버거, 치즈버거 맞아요. 치즈버거! 그거를 막 눈물의 햄버거예요. 청담동 왔어? 그거를 막 먹고 아무리 무슨 뭐 토마토 디럭스 버거? 나는 그 옛날 맛 있잖아. 내가 막 눈물의 햄버거 이걸 먹으면서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막 기말을 때우고 또 학교에서 너무 학교에선 점심이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깐 밖에 나와가지고 맥도날드 달려가서 맥도날드 사먹고 막 이랬던 그 아픈 기억이 있네요. 맥도날드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빅 맥버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빅맥버거가 있어요. It's a signature burger라 그래요. 자, 요 단어를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Big Mac is a signature burger예요. What is that mean, signature? Signature.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signature가 sign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sign이 아니에요. 뭘까요? 발음을 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발음입니다. Signature. 다시 갈게요. Signature. Signature.
이게 시그니처 버거라고 하면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런 뜻이에요. 시그니처 버거. 상징, 맞아요. 그걸 딱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버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그니처 버거 was 빅맥이에요. 빅맥인데, 빅맥인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했을 때는 음악이 좀 다른 거 나와야 되는데,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전세계 맥도날드 모음편! 잘했어? 나 전세계 맥도날드 모음편 만들어왔어. 어? 만들어왔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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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전세계 맥도날드 맛보기로 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맥 랍스터 샌드위치! 캐나다에서만 판대요. 랍스터를 샌드위치 맥도날드에 넣었어. 이게 말이 되냐? 야, 우리 랍스터 없어가지고 못 먹는데 지금 랍스터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나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캐나다에서 판대요. 캐나다에서 랍스터 새우버거급일 듯. 아, 새우버거보다 훨씬 맛있겠지. 랍스터인데 실제로. 아, 이거 실제 사진 안 가져왔다. 자, 이거는 맥 랍스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요, 제 친구, 캐나다에서 왔던 친구, 걔가 캐나다 사람들만 먹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맥 푸틴이라는 거 얘기 들어 기억나요? 푸틴. 푸틴이 뭐냐면 감자 튀김 밑에다가 두고 거기다가 매쉬 포테이토 얹은 다음에 그레이비 소스 얹은 거예요. 그런데요, 상당히 고마워요. 맥 푸틴이라는 건데요, 이게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인데 아무래도 지역 상품이다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판대요. 맥 푸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초코감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맥 라이스버거. 야, 맥도날드에서도 패티를 쌀로 만든다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롯데리아 것만이 아니에요. 봐봐. 봉구스 밥버거가 생각나. 이건 어딘 줄 알아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가면요, 맥도날드에서 쌀로 만든 패티 버거를 먹을 수가 있대요. 청담도 고마워요. 자, 나 청담동 계속 지금 아, 나 안 읽을게요. 그냥 혼자 쏘도록 주세요. 원래 청담동은 혼자 하는 거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건데요. 얘네들이요, 오직 인도에만 있는 맥도날드 브랜드래요. 화해하지 마. 오직 인도에만 판대요. 대박이죠. 여기는 인도 사람들은 고기 잘 안 먹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베지터블 햄버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티키라고 해가지고 이 인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있어요. 그 이걸 많이 넣었대요. 그런데 바로 이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맥커리 판이에요. 허, 나 근데 인도 갔는데 난 이거 못 먹었어.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맥도날드에서 파는 거래요. 청담동 고마워요. 괜찮아. 고급지지. 약간 이 네모난 이 빵 같은 거, 그것도 다 먹을 수 있는 거래. 그래서 그 안에 커리하고 야채하고 막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 되게 맛있겠죠. 맛있겠죠, 이거. 이거는 오직 인도에서만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이거예요. Local Deluxe Breakfast Platter by McDonald's only in Hawaii. 하와이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 맥도날드에서 밥과 계란과 스팸. 진짜래. 진짜 이렇게 나온대. 나 하와이 안 가봤어.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맥도날드에서 팔긴 너무 싸구려 아니야? 아니 이거 솔직히 우리 편의점 가면 다 있는데 하와이 맥도날드에선 이거 판대요. 하와이에선 판대요. 별걸 다 먹어요. 김치만 있으면 되겠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 놀러가서 난 한번 먹어보고 사진은 찍어오고 싶어요. 저거 누가 사먹나요? 야, 봐라. 너 맥도날드 아침 메뉴는 사람들한테 다 인기 있다? 인기 없으면 금방 내려버리거든. 그러니까 하와이 사람들은 이걸 다 먹는단 얘기야. 대박이지 않냐? 스팸을 되게 좋아하나봐. 일본 사람들이 많잖아.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내 생각엔 일본 사람들이 가서 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보여줄게요. 다음 거. 홀레, 홀디르크 댄 카르케크. 어디만 알아봐라. 홀디르크 댄 카르케크. 이거 뭘까요? 이게 치킨하고 비프에다가 커리와 커리를 묻힌 거예요. 이거 독일에서 만들었대요. 독일에서는요, 독일 사람도 근데 원래 커리 먹어? 확실히 나 커리 먹는지 몰랐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맥도날드에 이렇게 카레가 올려져 있는 햄버거가 나온대요. 대박이지.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독일 맥도날드는요, 맥주도 판대. 대박. 워낙 독일이 맥주의 나라니까. 맥주도 판대. 근데 독일 외에도 또몇 나라 파는 데가 있대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하긴 물보다 싼게 맥주니까. 그렇겠다. 맥주 있었고요. 또. 아, 이거 좀 뭐야, 웃기지? 독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소세지 버거. 나도 가서 나는 있잖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맥도날드의 특이한 게뭐 있는지 알아보는 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다리가 세 개인가요? 소세지가 세 개죠. 소세지 버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맥 아라비아. 이집트에서 파는 건데요. 아랍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거긴 돼지고기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피타랩은 저기 따라 그리스 건가? 이렇게 랩 같, 이렇게 몰라. 이렇게 된 거에다가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야채하고 또그 아랍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스가 있어요. 그 소스를 넣어가지고 팠는데 맥 아라비아라고 부른대요. 여긴 치킨이 들어가네요. 플랫브레드요, 맞아요. 플랫브레드래요. 이렇게 납작한 빵을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넣어서 먹어요. 자, 그 다음은 난 이게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 메뉴로 숲에다가 마카로니를 넣고 이 맥소세지를 올려준대. 이거 어디서 팔아요? 아니야, 이거 동양권이래요, 동양권. 내가 어떤 외국인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이거 동양권에서 파는 거래. 동양권이래, 동양권. 맥도날드 진짜 다양하죠? 꼭 맥도날드 가서 여러 가지 먹어보아. 왠지 약간 뭐 모르겠어. 어느 건인지 모르겠어. 나도 못 맞추겠어. 홍콩이래요. 아, 홍콩이래요. 일본일 것 같은데요. 일본은 치즈 돈가스 버거.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역시 우리가 비슷한 문화권이라서. 봐봐. 돈가스가 올려져 있고, 돈가스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 그리고 야채 있잖아. 일본 사람들에게 찹찹찹찹찹 해가지고, 소스도 올려가지고, 돈가스 버거를 만든 거지. 제주쌤님, 별세 남겨 선물 감사합니다. 맛있겠죠?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건 뭘까요? 이건 오직 벨기에에서만 파는 맥모닝이래요. 크로케라고 부른대요. 크로크무슈? 크로크무슈 맞네. 크로크무슈래. 벨기에에서 판대요, 이거는. 크로크무슈가 뭐야? 근데 난 무식해서 잘 모르나 봐. 크로크무슈? 팬케이크 같은 건가 봐요. 이거 맛있겠어. 나도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벨기에에서 파는 크로크무슈. 따라!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특이한 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불고기 버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불고기 맛이 나게 소스를 해가지고 약간 갈비 양념? 불고기 양념장 해서 한국에만 있는 버거고요. 그 다음 거, 맥트르코. 터키에만 있대요. 약간 터키 느낌 나지? 터키 느낌 막 나지? 그래서 터키에서만 나오는 맥도날드 버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미국에서
인기 있는 top 10 American fast food chains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